젤리니 여러분, JJ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보고 예상 외의 댓글들이 있었는데 뚱제이 몸 좋네. 피폼인데 몸 괜찮네. 오히려 뚱제이 때는 몸에 굉장히 탄력이 좋았고 근육이 안에 메꿔져서 그런지 몸매의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탱탱볼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뚱제이 때도 비키니도 잘 입고 다녔고 탑팬츠도 잘 입었었어요. 심지어 뭐 모델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75kg의 뚱제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건가? 그리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몸매의 비결, 더불어서 왜 인바디 수치만으로는 다이어트 목표를 잡기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너 원래 몸 이랬던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면 어렸을 때 사진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그냥 뚱뚱한 스타일이었고 한 번도 몸매가 뭐 좋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어요. 뚱제이 시절에는 제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냐면 한 주 4, 5회 정도 평균적으로 운동을 해왔었고 중량을 많이 들어가면서 운동 횟수도 지금보다 많았고 단백질 굉장히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냥 멋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단과 운동이 경합되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뚱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먹기만 하고 퍼져서 만든 몸매는 그게 아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살이 쪄서 나오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사실 저는 뚱제이 때는 또 뚱제이 나름대로 만족을 했었고 또 사진도 잘 찍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뚱제이 때는 일단 건강도 문제가 있었어요. 갑자기 늘어난 체중 때문에 난소 기능이 약간 이상해져서 생리불순이 있었고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이후에 또 너무 많이 보상식으로 섭취를 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폭식이 굉장히 생겨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지금보다 굉장히 심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각종 질병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 조금씩 생기면서 아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그 이후부터는 방법을 바꿨죠. 지금 상태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체지방률에 따라서 몸매 모양이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자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몸매는 한 요 정도야, 나도 한 이 정도 체지방률 되면 이런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체지방률을 달성하고자 다이어트 플랜을 잡곤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바디가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성의 경우엔 조금 다른데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지방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바로 가슴과 엉덩이 부위인데요. 이 지방이 얼마나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개인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가슴과 엉덩이의 지방의 분포 차이는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식단이나 생활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체지방이 20kg가 있다는 가정하에 누군가는 체지방이 가슴과 엉덩이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을 것이고 체지방률이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보이는 몸은 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JJ의 경우 주로 이 위쪽 허벅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골반 주변부 엉덩이를 비롯한 부위에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짜고 목표를 잡을 때 체지방률이 아니라 이 부위의 사이즈 그리고 눈바디 모습을 1순위로 잡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워너비 몸매에게 가서 저 체지방률이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수치를 기준으로 내가 한 이 정도 체지방률일 때 어느 정도의 바디 상태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예측해서 적정한 수준의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몸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체성분 측정기는 어느 부위에 지방이 몇 킬로씩 붙어 있는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체지방이 많게 나오면 무조건 나 많이 빼야 돼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하드한 다이어트 계획을 잡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내 체지방이 어느 부위 위주로 붙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 부위를 어디까지 줄일 것인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이즈 체크가 되겠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지방 10% 밑으로 떨어뜨려야 복근이 제대로 나와.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지방을 걷어내도 복근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목적이 너무 빼고 얇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체형에는 이런 몸매의 모양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체지방의 공포라든지 혹은 가지고 타고난 골격이라든지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나와 맞지 않는 조금 다른 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운동이나 식단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다이어트 목표를 잡을 때 지금 내 상태와 가장 잘 맞는 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꼭 마른 몸매, 정스러운 몸매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좋은 몸매라는 기준의 다양성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일률적인 체지방률, 몸무게 이거 두 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명확한 눈바디와 줄자를 함께 가지고 운동과 식단 계획을 잡으면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몸 만들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는 제이제이의 다이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운동과 식단에 대한 중요한 깨알 팁과 함께 몸을 바꿔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